안녕하세요.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20배 이상 폭리를 얻을 수 있는 팟테크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 조건 첫째, 팟테크 최고의 시기는 설 명절 20일에서 30일 전입니다. 둘째, 알뜰 코너를 이용하면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알뜰 코너에서 파 한 단에 800원 주고 사서 윗부분은 잘라서 먹고 뿌리는 심어서 또 먹으니 한 단에 400원 정도 투자한 셈이죠. 그러니까 2022년 1월 29일 파 한 단 가격이 8,50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배 이상 오른 가격이 된 거죠. 제가 파 네 단을 3,200원어치 사서 그러니까 1,600원어치를 투자한 거죠. 그것을 명절 전 34,000원어치로 만들었으니까 20배 이상 폭리를 취한 겁니다. 확실한 명절 파테크 대박 성공입니다. 셋째는 무한 리필할 수 있도록 팥뿌리를 심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파의 성장 원리와 가성비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좀 아쉽네요. 돌아오는 설 명절에는 꼭 한번 도전해보시죠. 명절 한 달 전이 적기입니다. 대박 명절 팟테크 함께 하시죠. 꼭 알아야 할 것은 팟테크를 하려면 파를 사서 길러야 하잖아요.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보시죠. 파를 파테크 하시는 분들 많죠. 한겨울에 파를 뽑아왔는데요. 자, 파테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테크 할 때 어느 부위를 잘라야 가장 가성비가 좋은 파테크냐 하는 거죠. 네, 이 파는 애떡이 식물이죠. 그래서 생장점이 뿌리와 잎줄기, 생장점이 다치게 자르면 얘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애떡이 식물은 이게 수염뿌리라고 해서 수염 나듯이 여기서부터 소복히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장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을 자른다고 해서 잎 줄기 끝을 자른다고 해서 여기서 다시 새 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요 생장점보다 윗부분을 잘라줘야 됩니다. 왜 윗부분을 잘라주냐면 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합성을 해야 되죠. 녹색 부분으로 광합성을 해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잘라서 놓게 되면 이 상태로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자체로 갖고 있는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싹이 어느 정도 올라와서 에너지를 생산할 만큼의 그런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요 생장점은 다치지 않고 바로 위에를 잘라준다 그러면 싹을 밀어 올릴 만큼의 에너지가 얘한테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약하게 올리거나 거의 올리질 못합니다. 쑥쑥 잘 크게 하려면 여기를 길게 남겨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런데 어디까지는 이것도 파테크 아니겠습니까? 아, 가성비가 좋아야 돼요. 이만큼을 깊게 잘라놓으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 부위를 먹는다 그러면 자,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얘는 빨리 클 겁니다. 그죠? 빨리 성장할 거예요. 하지만 이 부위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이건 가성비가 아주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가장 잘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서 또 무한 리필로 키울 수 있는 크기를 우린 찾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자르면 파는 잘 크는 대신 먹을 게 없고 너무 작게 자르면 그 다음이 힘들고 하니까 가성비를 따지자면 손가락 한 마디만큼의 길이를 잘라주는 것이 좋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쪽파하고 대파는 약간 다르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쪽파는 손가락 한 마디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대파 같은 경우는 두 마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쪽파와 대파를 구분해서 파테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마디 이하로 자른 것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 마디 이상 자른 것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 파테크 했던 파들입니다. 한 열흘 정도 된 파입니다. 아직까지 뭐 수확해서 먹기에는 약간 좀 작은 감이 있는데요. 쪽파를 시장에서 사와 가지고 잘라서 윗부분은 먹고 아랫부분을 심었는데요. 자, 보시죠. 자, 어떤 것은 예, 성장을 되게 크게 잘하고 어떤 것은 성장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 같은 경우 성장을 굉장히 못했죠. 이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장이 특히 안 된 팔을 보시겠습니다. 자, 밑둥에서부터의 거리가 굉장히 짧죠. 네, 손가락 마디를 갖다 대보니까 생장점은 다치지 않았으나 손가락 마디에 뭐 4분의 1 정도 되는 건 요 정도 컸고요. 손가락 마디에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건 요 정도 성장했습니다. 굉장히 성장이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장이 잘 된 팔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좀 아깝긴 합니다. 이거 실험용으로 보여드리려니까 조금 더 있으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이게 먼저 뿌리죠. 먼저 뿌리고 요것이 지금 하얀 것이 요게 새뿌리입니다. 노란 것이 먼저 뿌리, 새뿌리가 지금 잘 내렸고요. 새싹이 잘 올라왔습니다. 그럼 자른 곳이 이곳이고요. 자, 요것이 요 부위가 생장점이 되겠죠. 손가락 마디를 갖다 대보겠습니다. 1.8배 정도 되는 곳을 잘랐을 때는 이렇게 성장이 빠릅니다. 여기서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얘가 광합성을 할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영양분을 공급해 주니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이 아이는 새뿌리도 거의 지금 여기에 비해선 반도 안 내렸어요. 여기 새뿌리가 내리긴 했지만 굉장히 약하죠. 그 새뿌리가 약하게 내렸고요. 새 잎도 아주 약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산이 넉넉한 이 파는 이렇게 입줄기도 쭉쭉 올라갔고 새뿌리도 쭉쭉 내렸습니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거, 잎 잘라서 먹고 다시 심어서 또 먹기 위해서는 손가락 마디 하나 정도 되는, 이건 쪽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파 같은 경우는 두 마디 이상을 남겨주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마디 정도 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옆에 거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옆으로 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 마디보다 조금 긴 것은 요만큼 성장했고요. 자, 두 마디 이상 되는 것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가장 짧은 것부터 가장 긴 것까지 이렇게 생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요거는 파는 잘 성장하지만 우리가 전에 먹은 것이 별로, 요것은 성장은 좀 더디지만 저번에 좀 많이 먹었고, 요건 많이 먹었지만 성장이 좀 너무 늦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의 선택은 뭐 다를 수도 있겠죠. 아, 난 시간이 충분해. 이게 지금 열흘 정도 큰 거니까요. 아, 나는 뭐 지금 먹었고 한 달 이후에 먹어도 돼. 그렇다면은 이렇게 짧게 잘라도 될 겁니다. 아니야, 나는 지금 먹고 바로 또 먹어야 돼. 그러면 이쪽 부분을 선택해야 될 거고요. 아, 나는 한 20일 정도 시간이 있어. 그럼 한 요 정도를 잘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파를 사서 무한 리필해서 먹는 방법. 자, 여러분들 파테크 하실 때 자, 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를 위치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장점이 다치지 않게 자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치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습니다.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오늘은 애떡이 식물의 생장점과 성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